예, 오늘은 거제 섬꽃 축제에 왔습니다. 예. 거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섬꽃 축제를 할 줄은 몰랐네요. 이게 들어가는 입구인데 다리 난간으로 베고니아 같은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예, 거제 섬꽃 축제가 거제시 농업개발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제시 농업 개발은 교감도가 아주 크네요. 쭉 길을 따라 거제 섬꽃 축제를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터널에 들어왔습니다. 요 식물, 요 열매 이름이 뭘까요? 요 이름이 신기한 식물입니다. 신기한 식물이라. 이름이 뭐죠? 요 이름이 개욱이라고 하네. 개욱. 개욱이라는 열매라고 합니다. 개욱. 이 전부 다 개욱이라는 이렇게 덤불성 열매로 된 터널입니다. 개욱입니다. 개욱. 여기는 노란 코스모스 군락이 정말 멋집니다. 노란 코스모스를 이렇게 크게 군락으로 키워두었네요. 노란 코스모스입니다. 여기는 거제 동백원입니다. 거제 그리고 국내에 자생하고 있는 동백나무들을 모아둔 것. 큰 소철나무들이 멋있게 있습니다. 야, 종려나무, 예, 국화, 예, 바위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경남 거제에 있는 농업개발원에서 열리고 있는 섬꽃 축제입니다. 국화로 가지고 국화꽃으로 이렇게 멋진 한옥, 예, 이 전통 큰 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대단하죠? 이야. KTX 기차 앞머리와 이게 객실을 국화로 잘 꾸며두었네요. 재미있게. 여기도 국화로, 예, 거제 청와대라는 이렇게 멋진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네요. 이야, 여기 보십시오. 국화로 이렇게 큰 이렇게 산들을 만들어 두었네요. 정말 참 멋있습니다. 또 멋진 풍차도 있고, 이는 거제 농업개발원입니다. 거제 섬꽃 축제, 진짜 꽃이 다양하고 아름답게 꾸며 두었습니다. 국화 위에 모자를 이렇게 씌워두니까 이색적이네요. 여기는 힐링 허버랜드라고 하네요. 하원을 정말 잘 꾸며두었습니다. 보십시오. 힐링 허버랜드. 이야, 다양한 메리골드 이런 것들로 정말 예쁘게 꾸몄습니다. 이런, 예, 와, 이런 액자에다가 꽃을 이렇게 심어뒀습니다. 섬꽃 향에 취하다. 진짜 정말 잘 꾸며두었습니다. 액자와, 예,
꽃 국화인가요? 액자 속에 멋진 장식을 해두었습니다. 참 액자에 이렇게 풍경을 만든 게 멋있네요. 액자입니다. 액자. 액자에 이렇게 풍경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는 소나무 껍질을 가지고 산의 질감을 살렸습니다. 거제 농업개발원에서 만든 이 포토존도 멋지게 마련되어 있고요. 포인세티아입니까? 정말 붉게 잎이 붉네요. 바닥에는 촛불 맨드라미, 장미허버, 그리고 이게 메리골드 일종인 것 같은데, 메리골드류들이 정말 잘 이렇게 조성해 두고 있습니다. 이게 메리골드 종류가 다 제각각입니다. 보십시오. 메리골드, 다 메리골드 류 같은데 종류가 다 제각각입니다. 참 메리골드 종류도 많네요. 바닥에 이거는 페퍼민트죠. 흔들면 냄새가. 액자 속에 사진 보십시오. 액자 속에 식물 보십시오. 신기한 액자입니다. 바닥에는 갈련아, 갈련아가 훈약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액자 속에 식물원입니다. 갈련아 속에, 액자 속에 멋진 산수가 있습니다. 국화 소품 작품을 감상해 보시죠. 진짜 섬세한 국화 소품 문제들입니다. 이야,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진짜 죽여줍니다. 국화입니다. 국화. 국화 소품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을까요? 돌에 붙인 국화를 감상해 보시죠. 환상적입니다. 기암 절벽에 붙어서 국화가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 위에서 자라는 국화들 같습니다. 이끼 동산 위에 국화가 국화나무들이 훈락을 이루고 자라. 생난 순화 전시관이라고 합니다. 석고, 풍란, 쇠우란, 석부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석부작, 목부작 같은 난들을 이렇게 잘 키워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야생화 전시관도 마련되어 있고요. 각종 야생화들이 전시되어 있는 온실입니다. 여기는 선인장 다육식물 전시장이랍니다. 이야, 선인장 다육이 보십시오. 참, 여기 주로 선인장이 많고 그러네요. 마사 위에 다육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다육이들 구경하십시오.